아, 좀 빡세네, 이번 판. 딱 봐도 빡세네. 이거 어그로꾼이고. 이 사람 본적 있고. 이 사람 옛날부터 일랭이었고. 이거! 코비? 니가 여기서 왜 나오냐? 와, 몇년 만에 만나는 일본인인데. 이거 진짜 일본인 잘하는 앤데? 그럼 제대로 해야겠다, 이거. 유화가 없나? 몇 번인까지 써야 돼, 이러면. 아, 씨, 못 썼어. 아, 무판 질 수도 있겠는데? 두명 한국인도 아는 얼굴이에요. 아이들 알고 있다는 거 자체가 기본을 한다는 건데. 배려 감사합니다. 아니라고요? 어쩌라고요? 아, 이 라인업이 너무 센데, 이거. 저 코비 저 사람, 나랑 플레이 타임 비슷할 텐데. 저 옛날에 나랑 똑같았거든요? 옛날에 나보다 마이너스 천이었나 똑같았던가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질러서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 이거? 위기다, 진짜로. 이번 판. 아, 메오퍼링 안 써도 그나마 좀 나았긴 했는데. 빨리 가야 돼. 오, 이 사람 제일 잡기 쉽다고 한 사람이지. 맞네. 한명 돌리러 왔다. 최대한. 유도 잘했죠. 이쪽으로 가라고. 에브리 돌리고 있었구나. 아, 당신 먹여야겠는데, 이거? 먹일 수 있을까, 근데? 못 먹인다, 이거. 시계. 듀오니까 시계 칼집까지 끼지 않을까? 일본인이니까 칼집을 안 쓴다는 생각을 해보고, 질러볼까? 해보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오! 없어! 저선 그냥 정직하게 앞으로 깔게요. 없는 거 확인했고. 끝이네. 스프린트 모아놨던 거. 걸렸다. 와, 이게 안 걸리네, 이씨. 일부러 저렇게 간 거임.
터졌다 이거. 1픽이 더 빨라서 한방 덧이에요 저게. 자 써야죠. 낚시 성공. 따라가죠. 이것이 한국인 레거시 킬러의 무서움이다. 제시가 아이언일도 안 쓰고 후레쉬를 써? 살리 롤 타이밍이라서. 왜? 프레 써주려고? 버릇이 없어, 버릇이. 오케이, 좋아요. 필요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일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와라한 냄새 쫀다. 우야 우야. 불굴이라서 더 이상 불굴을 쓰긴 했지만 치료 효과는 그러니까 지렁이 빨리 치료되는 거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쯤 하고. 알고 있었네. 뒤에서 따라온다 누가. 이게 안 좋은데 여기 돌아주면은. 아 왜 한국에 유학을 왔어? 죽었다. 완전 실수했다 이 친구. 안전하게 여기 돌았어야 되는데 1픽 치료하느라고 발전기나 못 돌렸고 그 2픽 혼자서 한 50% 정도 돌렸을 거야. 여기 근처 거? 올킬 갖고 올게요. 올킬 갖고 올게요. 발전 하나 돌아가도 이길 확률이 되게 높아서. 여기 더 있을까봐 못 가는 거임. 개구 찾았고.
대단하대. 오케이, 이겼네요. 끝났네. 이제 덕구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개구멍이 나온 상태에서는 이발전기에 두 명이면 개구멍이 나오거든요. 개구멍 나온 상태에서는 양 출입구에다가 덫을 깔아놓고 양 출입구에다가 덫을 깔아놓고 죽여버린 다음에 개구멍을 닫아버리면은 출입구로 못 나가잖아요. 나가려면 덫 깔아야 되는데 덫 해체해야 되는데 해체하면 내가 공격을 가니까. 희망이 없다고 나 캠핑할 거라고 이렇게 알려줍시다. 이것만 죽으면 무조건 이기니까. 열쇠 없으면 열쇠 없으면은 내가 이겼죠. 근데 열쇠 있었으면은 진작 나갔을 거야. 이발전기 된 지 오래됐으니까. 항상 말하지만 열쇠 있으면은, 열쇠 뽑았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지. 그 정도 운이면 나가야지. 아이 버티네 이거. 아이코 손이 미끄러졌네. 연판에 좀 집중 좀 했어. 그리고 맵도 잘 나와줘서 다행이다. 발전기를 두 개를 다 켜도 어차피 그럴 여력도 안 되고, 혼자서 두 개 지금 시간이 안 되죠. 두 개 돌려. 여력도 안 되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더라도 어차피 출입구로 나가야 되는 거라서 제가 이겼어요. 이렇게 덫을 해제를 해야지만 문을 딸 수 있기 때문에. 나 저 보였죠 방금? 제가 이겼다고 한 거였어요. 됐지? 마무리! 나이스. 루인이랑 깜상 없이 굉장히 발전기를 주면서 되게 하드하게 뭐지? 계속 몰아붙이는 식으로 게임을 해봤었어요. 잘했네요. 오케이. 이 라인업 이기려면은 깜상치고 막 스탠더드하게는 못 이길 것 같았었어. 입에 불난 사람이 매운 김치만두 못 먹도록 배려하는 마지막까지 완벽했습니다. 오케이. 코비 친구를 다시 만날 줄이야. 살구냥이가 후국 고문에 달에 일본 유학생. 아이고 유튜브가 감사합니다. 땡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유학 오기를 저어하여 우리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한국 김치 맛이다. 팔러. 팔러. 이제.